아유, 머리가 아주. 다들,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방송을 하면 좀안 되는 시간인데, 그죠? 그냥 이제 연습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뭔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밤. 새벽 감성 돋죠? 네, 뭐,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밤일수록 또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시간이 1시인데 지금 연습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주 짧게 할 생각이에요. 제 차에, 도착할 때까지만 하려고요. 첫공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걷는 거 좋아하는데 요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 지금 사는 집 말고 저 원래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살던 집은 대학로랑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집에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뭔가 오늘 잠이 안올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원작 읽었죠. 그러니까, 라디오가 오늘, 그러니까 라디오 본방이 오늘 맞, 아까 제가 한 시간이 맞대요. 어디 보자. 와우, 다 왔는데. 야, 이거 차를 어떻게 대냐? 기가 막히게 차를 대셨네. 잠시만요. 아우, 잠시만요. 아우, 아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한신데 아직 200명이 넘는 인원이라뇨. 주무셔야죠. 라고 해놓고 지금 시간에 낀 제가 잘못이죠. 헤헤. 자. 후진을 보여달라고요? 저기. 지금 차 밖으로 몇분 지나갔는데 왜 제가 민망한지요? 와우, 저안 보이죠? 입만 보이네? 건치미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짠! 멋은 우리 까미오가 충분히 너무 멋있지. 바나나 리스테린. 또 정원이랑 또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 운전하면서 인스타 라이브요? 저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강심장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내비 없으면 못 가요. 내비를 켜야 되기 때문에 길치라서 잘 몰라요. 바나나 리스테린이 정원이에요. 박정원 배우입니다. 그래, 정원아, 너도 한번 해봐. 운전하면서 안 해요. 이 시간에 뭐 운전하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운전 중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원이랑 하는 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빠잇! 빠잇! 정원이 잘 자! ね、 오늘 하루 좀 길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거 아세요? 첫 공연 날인데 연극 연습하다가 왔어요. 아무튼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무대에 서겠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연습한 대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 작품 자체가 테레즈가 이끌어 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테레즈와 락행 부인이 보여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페이보릿 장면은 지옥에서 날 뭐지? 제목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옥송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냥 오늘 첫공 많이 보러 와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아무튼 이제는 첫 공연이 사실은 옛날처럼 많이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좀 고독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제 당연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옛날이랑은 좀 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아, 최근에 본 공연 중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아, 이게 일본어 대사였는데 아무튼 네. 석영이 고생했어. 석영이 조심히 집 가고. 그게 뭐전 굉장히 뜻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소래가 진세다. 소래데모 타치아가루 소래가 진세다. 소래데모 타치아가루 소래가 진세이다. 이게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아무튼 여러분 늘 힘들고 좀 답답하더라도 늘 힘내면서 파이팅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목소리 좀 깔아볼까요? 소래데모 타치아가루 소래가 진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게 없어요. 늘 이렇게 힘들면 같이 힘내자고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저장해 드리겠습니다. 굿나잇.